지금 대부분이 막 오를 거 이걸 볼때 약간 반대로. 안녕하세요. 저보은 오박사입니다. 오랜만에 오늘 월요일 2월 8일 오전 10시 37분에 영상을 찍어봅니다. 제가 오늘은 뭐 길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. 짧게 짧게. 첫 번째,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. 첫 번째, 욕심내지 말고 더안 떨어질 거를 먼저 보자. 더안 떨어질 거. 지금 저한테 막뭐 물어보는 분들 뭐 제가 다 답변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주식시장을 대하는 마인드가 어떠냐면 오를 거. 앞으로 더갈 거,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. 얘기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. 이럴 때 조금은 시야를 바꿔서 지금보다 떨어져도, 모두가 떨어져도 좀덜 떨어질 거를 먼저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. 욕심내지 말고 더안 떨어질 걸 보자.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돼야 돼요. 어떤 기업이나 주식을 볼때첫 번째는 계산이 돼야 돼. 단순한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든 곱하기든 단순한 사칙연산으로도 계산이 되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지 떨어지더라도 시장 전체가 떨어지더라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죠. 홀딩 갖고 있거나 아니면 더살수 있는 거예요. 계산이 안 된다. 그냥 단순히 그냥 잘될 거야. 이런 산업이 앞으로 뭐 유망할 거야, 좋을 거야. 여기가 뭐 누구랑 뭐 친해서 여기 이 회사는 잘될 거야. 문장만으로는, 희망만으로는 더 떨어질 때이 희망은 금방 부서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계산이 돼야 돼.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바로 담배죠. 시가렛인데 담배 지금 시가총액 KT&G 10조 9천억이에요.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죠. KT&G 주가 치면 10조 9천억 원이에요. 11조가 안 돼요. 시가총액이. 이 회사 전체를 지금 사는 금액이. 그러면 계산이 여기서 두 가지가 간단히 될수 있죠. 연간 실적이, 2020년 실적이 얼마 전에 공시가 됐으니까, 이 회사 연간 영업이익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PPT로 쫙 나온단 말이에요. 영업이익 1조 5천억. 순이익 1조 2천억이에요.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몇배 거래되냐면 7.3배. 순이익의 9배 거래되고 있어요.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9천억을 이렇게 나누기, 단순히 나누기를 해보면 영업이익의 8배가 안 돼. 7배 거래되고 순이익의 9배 거래되고 있다. 2020년도 기준으로.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나가야겠죠. 뭐냐? 예를 든 거, 이 회사를, KT&G를. 이 회사를 우리가 추적을 할수 있는가? 앞으로. 뭐, 6개월이 됐건, 1년이 됐건, 6년이 됐든 간에 이 회사를 앞으로 추적할 수 있는가? 추적의 방법은 뭐, 다양하죠. 내가 진짜 뭐, 신문 기사를 내가 검색해서 추적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것에서 추적할 수도 있고,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, 아니면 정안 된다 싶으면 진짜 회사 홈페이지에 그런 게좀 투자에 대한 이런 페이지들이 잘돼 있거나, 아니면 진짜 아무도 뭐 관심이 없는 소형주다 했을 때는 내가 현장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잘 물건이 팔리고 있고 서비스가 좋다 이런 거를 내가 추적을 할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추적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꿈, 보통 꿈, 꿈에 기반한 약간 B2B 기업들이 추적이 안 되죠. 우리가 막그 업계에 있지 않은 이상 추적이 어렵단 말이야. 이 주중에 추적하기가 힘들단 말이야. 우리도 일을 하기 때문에. 제 생각에는 소비재 쪽이면서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추적이 쉽겠죠. 계산이 되면서 추적이 되는 기업을 봐야 된다. 먼저 봐야 된다. 지금 대부분이 막 오를 거 이걸 볼때 약간 반대로 반대 사이드를 봐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피터 린치가 얘기했단 말이에요. 피터 린치가 경제 전망에 14분을 투자하면 12분은 날린 거다 이랬어. 2분 정도만 좀 들을 게 있지. 14분 중에 이제 12분은 날린 거다. 그러니까 적당히 관심을 가져야 돼. 요새 너무 막 똑똑한 분들 막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분들이 막막 미국 막뭐 유럽 막 상황 막뭐다 알고 막뭐 미국의 뭐 패드 어쩌고저쩌고 막뭐 금리 막 장단기 막 너무 어려워. 근데 그거 공부하다가 그거 공부 뭐 역량이 엄청 많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계산과 추적이다. 계산과 추적이다. 그래서 지금 떨어지더라도 계산이 돼서 더살수 있고 추적이 돼서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는 게좀 배당주로 안 본단 말이에요. 지금 배당주 투자가 그몇년전 하더라도 약간 좀 핫하던 때가 있었어. 지금 쏙 들어갔잖아. 미국
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미국도 약간 뭐그 월배당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. 그런 느낌이 요새 상당히 왜 그런 거 하냐? 테슬라 해야지. 혹은 뭐 엄청 오르는 그런 기업들 많은데 그 굳이 뭐 배당을 앉아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냐? 내지 한국은 더 심하죠. 1년에 배당 한 번 주는데 그거 지금 연초인데 연말에 갖고 있어 배당 정도 그 지금 뭐 넌 얘기하냐 할 수도 있어. 하지만 사람이 생긴 게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건 나는 지금 약간은 남들이 안 보고 나한테 오를 거 물어보지 말라고. 나한테 오를 거는 전 잘 모릅니다, 사실. 저는 투자를 잘 못한 것 같아요. 기대하지 마세요, 저한테. 저는 잘 몰라.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추적이 된다. 내 담배가 추적이 되고 약간 뭐 샴푸 추적이 되고 저는 지금 샴푸가 필요 없지만 샴푸 추적이 되고 뭐 광고회사 추적이 되고 뭐 내가 진짜 하다못해 내가 뭐 통조림 추적이 된다. 마트에서 통조림이 얼마에 팔리던 게 지금 단가가 올랐다. 뭐 이런 추적이 되는 우리 삶에 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밀접한 기업들을 사는 게 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모두가 지금 잘 본인이 이해 못하는 거 뭐 이해하시면 사셔도 되는데 그런 거를 막 받아 적으면서 하루 종일 막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럴 때 오히려 회사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닌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약간 그 제가 블로그에도 썼잖아요. 오히려 지금 회사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갑자기 딴 소리인데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이때만 하더라도 막 MBA 가고 뭐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. 그 회사에서 뭔가 잘 되자 이게 있었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 10년 만에. 그럼 오히려 지금 경쟁이 덜 심한 데가 회사일 거 아니야. 투자는 심하다고 거의 막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. 공부하고 뭐 이게 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쉽지 않죠.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남들이 주식도 그렇고 회사 사업도 그렇고 약간 남들이 살짝살짝 안 보고 등한시하는 쪽을 천천히 보자. 천천히. 그렇다고 해서 이거 보고 갑자기 확 바꾸는 것보다는 천천히 보자. 라는 게 이 영상의 끝맺음입니다. 자, 여러분 또 뵐게요. 안녕. 자본.